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1번째 문장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위 여 불능위 하이 변지 부 불위자 가위이 자 불위지야오 불능위 자, 욕위이 막지 능야라. 맹자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는 불위, 여, 불능위, 하이 변지요. 불위는 하지 않는 것. 불능위는 할수 없는 것. 여자는 뭐뭐 와자로 해서 그랬네요. 하지 않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하이 변지요.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부, 불위자는 무릇 붙자예요. 무릇 하지 않는 것은 가위이 자 불위지야오. 가위, 할수 있다. 그죠? 할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불능위는 할수 없는 것은 자욕위이 자신이 스스로 하고자 한다. 그러나 막지 능야라 어떻게 해도 할수 없는 것. 그것을 할수 없다라고 하고 하지 않는다라는 구분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위여 불능위를 하이 변지요. 부불위자는 가위자 불위지야오. 불능위는 자욕위 막지능야라. 자, 이제 끝으로 52번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이인오 즉 가히야오 불이니 불인오 즉 역가히야라 인이 불인오 즉 구야오 불이니 인오 즉 역가구야라. 희여구는 당심기인오 불인오지 인지인불인여하이라. 애오잠서라는 글에 나오는 글인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인이인오즉 여기는 사람인자를 정리해드리면 사람인, 다른 사람인, 사람다울 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이인오, 사람다운 사람이 인오직 나를 사람답다고 하면 가히야오, 기뻐할 만한 것이고 불인이 불인오직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나를 사람답지 못하다고 하면 역가히야라 또한 기뻐할 만한 것이다. 인이 불인오즉 구야오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답지 못하다고 하면 두려운 것이고 불인이 인오즉 역가구야라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나를 사람답다고 하면 또한 두려워해야 될 일이다. 희여구는 그러니까 기뻐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심기인오 불인오지 인지인불인여하이라. 마땅히 그 나를 사람답다고 하고 나를 사람답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의 사람다움과 사람답지 못함이 여하 어떠한지를 살필 심자 살필 끝에 어조사 이자 뿐 이자 살필 뿐이다. 되게 어렵지요?
사람다울 인, 사람다운 사람인, 뭐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이 인 우즉하히야오, 불인이 불인 우즉 역하히야님, 인이 불인 우즉 구야오, 불인이 불인 우즉 역하구야님, 희여구는 당심기인오, 불인오지 인지 인불인 여하이라. 지금까지 쉬운 두 개의 문장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